지금부터 신춘년 정초맞이 특별법문을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시절 인연이라 여러분들도 구인사에 오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이고 또 스님들도 여러분들 뵙기를 또 간절했고 서로 이런 간절함이 서로 모여줘서 이렇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인사 여러분들 도량 참배를 하심으로써 더없이 중단의 한 승려로서 스님들 대표해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태인으로서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보담을 나누고 인사를 남기게 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에서 서로 격려하는 뜻에서 상론가 대조사님 대조사전 또 저 수리봉의 정결봉 강간도 이대종종 야해 봉에도 고충무당을 비롯한 가능전 역대조사전 두루두루아마 다 좌단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돌아보시면서 또 종정 이하를 다 친견하셨죠. 친견하신 이 공덕으로 우리 여러분들 올해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량하게 한량운 대복을 받으실 또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소백산 구인사 천태도량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이 도량을 너나 한뜻 없이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선물하자는 그러한 공덕바다의 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여러분들은 중생들의 눈에는 이 육체의 복, 육신의 복, 건강한 복을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건강한데 복 중에 건강한 것이 최고 큰 복인데 그 복 중에서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한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마음이 건강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하다 보면 육체도 따라서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대기도 도량 구인사와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님의 이 기도운으로 우리가 마음의 번뇌, 탐, 진, 지혜 모든 번뇌를 병을 다 소멸할 수 있는 이 신력이 바로 조사스님께서 상론가 대조사님께서 증명해 놓으시고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이 법바다에 충만하게 안주해서 한량없는 대복을 받으라고 이런 전당을 미래의 전당 이러한 부처님의 용화생계를 내려주셨다. 바로 미래의 세상 많은 부처님이 오고 가시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의 건강을 설파해 주셨지만 또한 이 말세에
또한 상울관 대조사님께서 부처님으로 오시면서 또 말세 중생들에게 또 잊어먹을까봐 또 오셔서 이렇게 마음의 건강의 메시지를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라고 증명해 보신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구인사에 오셔서 기도하셔서 마음의 기운을 받으시고 탐내고 성내고 위해서 이 번뇌를 우리가 벗어던지고 마음의 건강을 위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이 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신별 나온 것 중에 종정약해서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라 그 하도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라.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라 하는 이 하도는 참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늘 하도로 삼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한 찰나에 육체의 경계에 끄달려서 육체의 이 세계에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옆을 관세음보살님을 항상 놓지 말고 관세음보살 기도 속에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항상 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세계를 위해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법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면 종토로 가는 길이고 그러나 마음이 중심이 아니고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예토로 가는 길이다. 예토는 무엇이냐? 사막도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사막도로 갈 것인가? 저 정토세계로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요, 여러분들의 하두야. 종정 이야기에서 길잡이를 딱 해주셨는데 그 가는 길에는 승속에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종정 이야기에서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라. 저 자비스러운 법문입니다. 이 자비스러운 이 법문을 모든 8만 4천 법문이 다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중심이라는 것을 많은 역대 선사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애절한 그 간절한 그러한 기도심이 나와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종토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 우리 많은 경전이 마음의 중심, 마음이 가는 길을 다 예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고 계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인연이 있어서 이 시대에 종종예하와 촌태 천태의 선상에 이 인연이 있어서 그러한 감로품을 피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것 그 아주 지중한 선지식 우리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보고 느껴보고 거기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오매불망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하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세계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마음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종초의 참배를 하시면서 마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관세음보살 부르시면서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버리고 또 가져야 할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이 다 기도 속에서 관세음보살 기도 속에서 교통전이가 다 돼. 아, 이 길로 가면 마음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육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길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이 종종야의 법의 인연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의 부처가 다 길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진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반드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구제해 주시고 구하고 구난 관세음보살께서 다 지도해 주시거든요. 바로 이런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생활불교라 저기 생활 속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이든 간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다 같이 가는 것 때문에 그 부분 마음법은 모든 생활불교에 경계가 없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든 군사의 부처님 상울관대 조사님 또 이대 큰 스님 종종리하 이 군사의 법신의 이 도량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전신이 된다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더라도 구인사 법신에 다 분신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구인사에 다 분신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인사에 천태의 분신이 되고 구인사의 분신이 되고 조사스님의 분신이 되고 여러분들 여태 종종 큰스님의 분신이 되고 종종야의 분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 그래 되면 다 우리 여러분들 더없이 법신이다, 보신이다, 화신이다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안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공안 이치를 우리가 잘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조사 스님 당시에 천태종 약전이 있어. 천태종 약전에 지심권청이라고 하는 그 약전에 있는 법문인데 아주 좋아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들을 때는 합장하는 게 좋아. 마음을 모으는 게 좋으니까. 모든 부처 큰 사랑인
무상존께서 언제든지 공해로서 빛을 주건만 중생들은 어두워 알지 못하여 죽고 산 큰 바다에 오래 빠지니 군생들의 모든 고를 없애주도록 법륜 항상 전하기를 권청하나이다. 권청함을 다하고 영상해상불보살님께 기명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연불로 풀어서 이렇게 하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영상해상불보살님께 기명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지신권청이 좋아요. 이걸 전부 다 하면 연불로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끝에만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준다. 다시 한번 읽어주면 모든 부처 큰 사랑인 무상존께서 언제든지 공의 지혜로서 빛을 주건만 중생들은 눈 어두워 알지 못하여 죽고 사는 큰 법바다에 오래 빠지니 군생들의 모든 고를 없애주도록 권륜 항상 전하기를 권청하나이다. 권청함을 다하옵고 영상해상 불보살님께 기명하나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참 군사의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의 조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로서 다 분신으로 다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축년 새해맞이 군사에 오셔서 이 새로운 기운, 큰 복을 받으셔가지고 나가셔서 이 군인사의 법이 내가 지금 흐르고 있다. 조사스님의 법신이 법이 내가 흐르고 있다. 이대 종종예하의 법신이 흐르고 있다. 3대 종종 큰스님의 법신이 흐르고 있다.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우리가 이 호공법계에 큰 세계가 있는데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성론과 대조사님 말세 중생에 중생을 제대로 오신 부처님을 만났어. 이러한 영상해상의 불법성계 귀하는 바로 이 천태종이 바로 법화 도라이다나 그죠? 법화도량이야. 법화도량은 영산해상을 뜻하거든. 이 법화신앙에 우리가 구림사에 떠오면 고층 법당에 다 참배하잖아, 그죠? 법당하면 법당에는 거기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 주불로 계시잖아, 그죠? 좌측에는 어느 부처님? 관세음보살,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나한테 가서 법회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좌측에는 관세음보살님이세요. 다음에 우측에는 대세지보살님.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중요한 거예요. 왜 모셨느냐? 법화신앙에 자비희사가 있어. 사무량심. 아셨죠? 자비희사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하신이야. 알았어요? 다음에 대세지보살님은 희사의 화신이야. 그래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 뭐랍니까? 나무 소방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축을 염불하죠. 그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또 옆에는 대세지보살님이신데 나무 소방종토 극락세계 대의대사 대세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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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 이렇게 추원하거든요. 그럼 자비와 희사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천태종 신도들은 자비 희사를 펼쳐야 돼. 자비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 보듬고 또 이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베풀어. 이 자비 희사야. 천태종 신도는 군사 신도는 이런 자비 희사를 펼치게 되면 소원 성취뿐만 아니라 법화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와 내가 자타이지 성불도라 발복이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도 일이 잘 되고 좋은 인연도 맺게 되고 자주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비 희사 펼치면 잘 되게 되니. 그래서 이 법화경에 자비 희사를 펼치라. 육바람을 수익을 해라. 그래서 이 법화경에 우리 군사에 오면 그런 우리 신령들은 그런 사고 철학을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신을 해야지. 그 종종 예약해서 몇 년 전에 본문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기 희사로 좋은 일을 해야지.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작법불교예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불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중단은 중단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제가 불자는 제가 불자대로 나름대로예요. 다 몸몫이 자비실사를 펼치는 천태인이 되어야 되고 군사의 신도의 법신이 되어야 되고 보신이 되어야 되고 화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운을 많이 받아서 가서 그래서 법화경에 제25 관세음보살 보문 풍경 있죠. 그 많은 그 이 품인데 관세음보살 보문 풍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장 소멸을 다 소멸시켜 주고 그러시는데 거기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잡하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법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과 생각. 신구의 삼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펼치면 업장이 소멸돼요. 그러나 신구의 삼법을 좋은 일로 안 펼치고 시기와 질투로 가지고 있으면 이 또 반대로 이 업이 쌓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삼재팔란을 소멸시켜준다 했는데 삼재팔란이 어디 있느냐? 신구의 삼업이 걸려있어.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재팔란 때문에 많은 걱정하시죠. 그렇죠? 그 삼재팔란 여러분들 그 삼재팔란
형들 가정 집, 이 집, 저 집, 다 여러분들이 사업지 않은 그 사업집이든 그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집 중에 최고 큰 집이 무슨 집이냐? 여러분들이 이 몸집이 커.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몸집이 중요한 거야. 이 몸집에 삼재팔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사업하는 거, 내 가정집에 뭐 어떤 삼재팔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몸집에 삼재팔란을 소멸하는 법은 부처님 말씀대로 관세음보살님의 그 봉품경을 읽어보라. 신구의 삼업으로 모든 업장을 높일 수 있는 법이 다 써져 있어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럼 신구의 삼업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이 사바책이 왔으면은 그냥 있으면은 업장 소멸 안 되니 이 세상에 오셨으니 부친 인연 공덕으로 자 좋은 일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탕 사바세계의 법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판생보살님의 신구의 삼업의 그 공동을 우리가 다 방편을 잘 받아서 법을 잘 받아서 업장 선별하고 관세보살 가피력을 많이 받아서 법화이 신앙의 그 대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우리가 참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긴다고 좋은 일 하라고 대승보살도 수행 너와 내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이웃도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종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화경이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대승보살도의 성모보리 하중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성모보리 하중생을 내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잘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법화경 하성유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원인차 공도 복업오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라 이건 무엇이냐? 워낙 건데 이 공덕으로 저희들과 다 함께 부처님같이 다 성불하자고 하성유품에 중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불교사에 인연 맺어서 불도를 닦고 또 조사스님의 가피를 많이 받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호를 받고 또 중정예하에 하나님은 가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실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실천을 해서 군사에 이번에 어렵게 신춘년 맞이해서 세우고 오셨는데 법답게 잘 정성 드리고 기도 드려서 이 공덕에 기도했던 이 아름마리 생각 하나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에게 무한한 행복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야 돼.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야 마음이 꽃이 피울 수 있어. 마음을 꽃을 피우세요. 마음이 꽃 피우려면 여러분들 하시는 모두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가 내릴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음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혜양 지면온 삼마라 삼마라 미른다 삼마 잘끄라 아주몬 삼마라 삼마라 미른다 삼마
타그라 바금온 삼마라 삼마라 니만다 사람마라 소원 삼치지는 엄마모가 설바다라 사대야 시비엄 엄마모가 설바다라 사대야 시비엄 엄마모가 바다라사대야 시베엄 복을 지는 옴호로로 사야 먹게 섭바라 옴호로로 사야 먹게 섭바오 옴호로로 사야 먹게 섭바 원이차궁도 부르고 일체 아등여 중생 되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장 스님의 종초 본문 잘 들으셨습니까?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신축년 내내 대운 대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